오케이, 서희 89 성취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제비씨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뭐 없이가 뭐였어요? without이었죠. 그렇죠? 그럼 양말 없이는 뭐겠어요? without socks. without socks죠. without socks는 양말 없이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why? 왜? 그랬더니 양말 없이. 그렇죠? 오케이. 그럴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이게 우리 교과서에 교재에 나오는 표현이었어요. 그는 그것들을 양말 없이 어디서든 신고 다녔다는 표현 나오는데요. 이거 뭐였더라? He wore them with all socks. 그거부터 나옵니까? He wore them.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양말 없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예, 어떻게 그것들을 어디서든 신고 다녔니?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냥 sock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무엇 양말인데 전치사 without을 넣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신고 다녔다고? 양말 없이 신고 다녔다고. 그래서 without sock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Everywhere겠지.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어떻게? Without socks. 양말 없이 신고 다녔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socks 앞에 without이라는 전치사가 붙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신고 다녔니? 양말 없이 신고 다녔어. 그래서 앞제비씨 without, on, in, at, of, under 이런 애들을 앞제비씨 전치사라고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under the desk 하면 뭐야? under the desk 하면 뭐야? 책상 예, 책상 밑에 라는 뜻이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요? 어디라는 무엇 어디 됐네요. 그 다음에 뭐 on the desk 하면 책상 위에. 오케이. 무엇 책상 어디 책상 위에 on, under 그리고 여기 나왔는 without 이런 애들을 전치사라고 하고 전치사는 무엇이란 말 앞에 붙습니다. 무엇이란 말 앞에 붙어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 어떻게, 이렇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줍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고 명사를 이름씨를 when, where, 무엇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 하고 싶으면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치사 이 교재에 나오는 게 있죠. 뭐뭐 안에서는 뭐예요? inside 또는 in. in이죠. inside 또는 in이 뭐뭐 안에 라는 전치사고요. 그러면 그 집 안에서 라는 표현은 inside the house. inside the house 뭐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inside the house. inside the hous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 라는 전치사도 배웠는데요. 해변에서 at the beach. 어디 어디에서 할 때는 at 이라는 전치사겠죠. 그래서 해변에서가 at the beach. at the beach였죠.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라는 전치사도 나왔어요. 그게 뭐였더라? Because of. 그러니까 이것도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입니다. 앞제비씨. 그래서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라는 표현은? Because of smelly shoes. 오케이. 얘는 어디 팔아먹고 없나요? Because of. 그럼 그의 친구들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왔죠, 분명히. 그래서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가 뭐였어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걸 앞제비씨 전치사라 그런다 했죠. 이게 어디 놓는단 말이에요, 얘들을? 그러면 여기 써 있는 대로 his smelly shoes because of 이러겠냐? 어? Because of his smelly shoes. 무슨 his smelly shoes because of야? Because of his smelly shoes지. 어? 그래서 앞에 놓는다고 앞제비씨 전치사라고 한다고요. 어? The desk on이야? On the desk야? Okay. 그래서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죠. 그는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그의 친구들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였더라? His lost. 그의 잃어버렸어. Lost his friend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라는 이 말 because of his smelly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랬더니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이럽니까? 오케이. 요렇게 하면 그의 냄새나는 신발이니까 무엇이겠지. 근데 이렇게 합쳐서 그의 냄새나는 신발 말고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라는 말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런 이름씨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고. 그게 뭐였어? 그게 뭐였어요? When, 무엇이 아니라고 더 이상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무엇이 아니고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네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because of 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하나겠지. 총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겠지. 뭐예요? Why?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졌어요? 왜 그는 친구들을 잃어버렸니?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죠. 그쵸?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Why he lose his friend? 묻는 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잃어버렸다. He lo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hat did he do? 그러면 그는 왜 친구를 잃어버렸니?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 라고 물어봤더니 He lost his friend because of his smelly shoes. Okay, because of his smelly shoes가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이니까 왜 그래서 전치사가 붙으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더 이상 전치사 저 앞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 without, on, at,
그 다음에 because of 같은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뭐에 대한 대답이 된다고요?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는 경우 정식 명칭은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는 뭐예요? To win. 그 대회를 우승하다. To the contest. To the contest? 뭐 대회로 어디 가나? 어디로 to the contest? 그 대회로? 그 대회를 우승하다. To win. 그거 공부한 거 맞아요. 유튜브고. 대회를 우승하다. 이놈들 진짜 유튜브로 하는 거 전부 와가지고 하도록 시키고 바로바로 확인을 해야 되겠네. 집에서 못 시키겠다. 대회를 우승하다. 대회를 우승하다. 더 윈이야? 더 윈? 어 그래 더 윈. 그 이기다 뭐 계속 해봐. 투 콘테스트. 투 콘테스트. 어 대회 이거 대회 대회로 그 이기다. 모르겠다. 뭐 하다시 앞에 더는 왜 붙이는지 모르겠고 뭐 더 고 이런 거 본 적 있나 봐요. 저희는 더 메이크 이 더가 무슨 뜻이에요? 다른 거 말고 바로 그란 뜻이고 더 뒤에는 무슨 시가 와야 돼요? 아 더 해피 이런 거 본 적 있나 봐. 혹시 더 북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냐? 저희요? 어? 더 카. 더 하우스 이런 거 본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 책, 그 차, 그 집. 더 뒤에는 무슨 시가 와야 돼? 무슨 근데 더 윈이야, 더 윈은. 대회를 우승하다. 학교가 그러면 어 이렇게 해볼까? 학교에 가다. 고스쿨? 무엇으로 가냐? 어디로 가냐?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디가 필요한데요? 여기 뭐 써야 되지 않냐? 전치사? 학교 가다. 학교 가다. 왜? 학교에 가다니까 to school go 하지 왜? 학교에 가다가 go to school이면 대회를 우승하다는 뭐겠냐? 그러면 피자를 그 피자를 만들다 해볼까? 그 피자를 만들다. 피자. 피자. 피자 메이크? 누가다? 누가다야? 피자가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다 나는 이란 말 뭐? 나는 그 피자를 만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지? 나는 그 피자를 만든다. 이거 표현 못해요 영어로? 해보세요. I.
M. Ok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지 무슨 하다시야? I am make라며. make의 뜻이군. 뭐예요? 만들다. 그러면 I am make, 나는 만들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나는 그 피자를 만듭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I make the pizza. 그럼 여기서 이것만 없앴어. 그 피자를 만들다는 뭐예요? make the pizza. 그럼 그 대회를 우승하다는 뭐겠어요? win the contest. 아, 딱 오래 걸린다. 그 대회를 우승하다? win the contest. 그래서 win의 뜻이 뭐예요? 이기다. 하다시 앞에 이제 to가 who를 붙이는 거 이제 설명한대. 어? 서희야. 어? 그러면 이거 읽어보세요. I want to win the contest. 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원한다.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오케이. 난 그 대회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 타다시 앞에 2를 붙이면 될 수 있는 네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뭐뭐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대회 우승하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란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예요?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앞만 길어봤자 뭐라 그러던가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난 그걸 원해. 그것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을 원하니? 그것을 원해. 그거 뭐,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어떤 질문이 만들어질 거고,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이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아, why입니까?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는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어? 그럼 그거를 표현하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What do you wan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래서 무엇 했더니 그 대회 우승한 것을 원한다. 아 예. 그래서 win the contest, 우승하다 인데 2를 붙여서 우승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표현 읽어보세요.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행복했다. 그 대회에서 우승. 그 대회에서 우승? 해서. 그 대회에서 우승해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져요? 왜 너는 행복해? 오케이. 그래, 너는 왜 행복했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Why was you happy? Was you는 난 본 적이 없고요. 뭐라고요? Why were you happy? 왜 why was you happy가 아니고 왜 why were you happy예요? 응? 왜 why were you happy입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 동사 그래서 뭐 그래서 왜 why was you happy가 아니고 왜 why were you happy냐고요? 왜 why was you happy가 아니고 왜 why were you happy입니까? 지금 얘는 뭐에 무슨 형태로 와 있는 거야? am, is. am이야, is야 지금 문장이니까 am의 과거로 썼죠. 그럼 얘는 뭐의 과거형이야? were는 are의 과거형이죠. 과거에 왜 행복했었는지를 물어보려 그러면 당연히 과거 시제로 물어봐야 되겠죠. 다 했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the secret.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 대회를 우승한 우승하 우승하 자, to win the contest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뜻 뭐? 우승하는 것 우승하기 위하여 우승하기 위한 우승한 것 우승하는 건 아까 했고요. 우승해서 우승해서 중에서 뭡니까? 지금 뭐가 어울려요?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에서 to win the contest는 우승하기 위한 그래서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어요?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어요? 어?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뭐라고? 선생님이 끊어읽기 표시할 때 이런 표시하면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는 나의 brother다. 나의 형이다. 나의 오빠다. 나의 남동생이다. 이게 무슨 의미라 했어요? 저희는 해설 수업하고 나서 꼭 한번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어떤 보이가 my brother라고? 방에 있는 보이가 나의 brother라고. 이것은 어떤 비결이라고?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하다시가 어떤 시가 될 수도 있다네요. 응? Time to get up 하면 무슨 뜻이에요? Time to get up? 일어날 시간 일어날 어떤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 일어날 시간.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어떤 시가 될 수도 있다네요. 근데 어떤 시가 기니까 뒤로 간다네요. 우리말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영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네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표정.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다 했었다. 그 대회를 이기기 위하여. 오케이, 그럼 그 대회를 이기기 위하여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럼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이 만들어지겠어요? Where?
너는 왜 최선을 다했니? 이렇게 묻겠죠, 그쵸? 그러면 너는 왜 최선을 다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y did you try your best? 라고 묻겠죠? 오케이, 왜 그랬더니 왜? 라고 물어봤더니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될 때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다네요. 오케이, 그래서 위에 예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다양한 의미로 바뀔 수가 있어서 쓸모가 많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영어 문장을 읽고 우리말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에는 무슨 뜻으로 사용하기 한 건지 해석하기가 우리말로 생각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쓸모가 많지만 또 뜻이 많기 때문에 쓸모가 많지만 뜻이 많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 이걸까 저걸까 막 생각 고민해야 될 게 많더라. 오케이, 그래서 난 그걸 좋아해요. I like it. 이렇게 하면 되죠. 난 그게 좋아. I like it. 오케이. 그러면 나는 해변으로 가는 게 좋아. I like at the beach. I like at the beach. 뭘까? I like at the beach. At the beach가 무슨 뜻이지? 해변에서. 그 해변에서. 그러면 나는 좋아한다 그 해변에서 해변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어디 아니에요? 나는 그 해변에서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도대체 어디 팔아먹고 없어? 지금 그 해변으로 가는 건 앞만 길어봤자 난 그게 좋아한 거야 지금. 나는 그 해변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I like it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it을 그 해변으로 가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해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은 그 해변으로 가다 라는 말을 사용하면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다 설명한 거 아니에요? 처음 봅니까? 그 해변으로 가다가 뭐래요? 그러면 나는 해변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I like to the beach. 그 해변으로 가다가 뭐라고? Go. Go. Good. 그 해변으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그러면 학교로 가다는 뭐예요? 학교로 가다? Go to the school. 학교에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도로 안 씁니다. 나중에 배우고요. 얘가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어디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아까 배웠던 전치사 붙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해변으로 가다 Go to the beach. 그러면 여기에다가 Go to the beach를 그냥 넣으면 안 되겠지. 해변으로 가다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가다라는 말을 가는 것 바꿔줘야 되니까 나 해변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표현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저희야? Go to the beach. 여태까지 뭐 배웠니? 뭐 꾸덕꾸덕이야? 고가 무슨 뜻이야? 하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지금 하다시 앞에 뭘 붙여가지고 몇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는 거 배우고 있냐? 응? 하다시 앞에 뭘 붙여서? 투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네 가지. 그 중에 해변으로 가는 것이란 뜻이 있어 없어? 있어. 있고 To go to the beach는 사실은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어. 가는 것, 가기 위한 가서. 근데 여기서는 가는 것. 치고 그게 안만 길어봤자 뭐? 그러면 그 해변으로 가는 것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돼요? What? 그 다음 뭐? You like. I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니? 하다시. 그럼 뭐라고 묻겠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I like to go to the beach. 그래서 여기에 to go to the beac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다? 하다시가 이름 시로 바뀐 거다. 남만 길어봤자 it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하려고 자전거를 탄대요.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이거. 헤이 소희야 다시 공부해 와야 될 것 같아. 응? 89 해설을. 응?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 진도를 마무리 못하니까 이제 두 개씩 나가야 되는 날도 생길 것 같다. 응? 알겠어요? 저희는, 저희에다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89 다시 점검한다고요. 알겠습니까? 89 다시 점검하고요. 89 다음 뭔지를 좀 봐야 되겠네. 90이니까 통문장이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두 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설 다시 공부해서 다시 모르는 것들 필기 꼼꼼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Hello.